안녕하십니까, 알스 배 실장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이 베일리스인데요. 사실 이거 제가 백신 부작용으로 술 못 먹을 때 겨울 특집으로 해가지고 오모씨랑 한번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오모씨가 이거를 마시고 나서 맛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못 쓰던 영상이 있었는데 오늘 빵꾸난 거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몸이 괜찮아지니까 오모씨 엉덩이 뼈가 부러졌거든요. 말은 안 많은데 참 탈은 많은 채널입니다. 일단 저의 화려한 등장신부터 다시 보시죠. 현재 신근염을 앓고 계신 털트 브레이커 배모씨 나와주세요. 나도 어디서 꿀리지 나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민드래곤 배실장입니다. 아, 배모씨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아이템은 바로 이 녀석 베일리스 리키르게의 돌체 라떼. 아, 제가 사실 깔루아만 먹어봤지 요거 안 먹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깔루아는 밀크가 좀 없고요, 요 친구는 밀크 크림이 아주 많이 들어간 녀석입니다. 아, 좀 더 라떼스러운 녀석이에요. 그러면은 깔루아보다 얘가 좀 크리미하다는 거죠? 아, 네. 요 친구가 베일리스 라떼로 만들어 먹으면 요게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연애 아이템이야?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라면 먹고 갈래 말고 라떼 한 한잔 먹고 갈래? 아, 라고 했을 때 그때 요 녀석을 이렇게 딱 하면서 베일리스 라떼를 해주면 바로 2대5 적시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안 그래도 우리 메이커스 마크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 아, 오늘 좀 그거랑 비슷한 주제. 아, 예. 메이커스 마크는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때려넣기 좋은 거 보면 겨울에 훈훈한 느낌으로, 물론 얼음으로 만들지만 당도도 높고 크리미하기 때문에 겨울에 딱 어울리거든요. 오케이, 이거 얼주가를 위협할 오늘의 아이템이군요. 아, 네. 요거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2만원대 중반에서 3만원대 초반 사이에서 구할 수 있어요. 700ml인데 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좋네요. 요 친구하고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비상커피랑 해서 대충 쓱까 먹으면 라떼의 맛이 납니다. 나는 이걸 사실 라떼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우유를 사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머신에서 내린 커피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블랙커피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준비했죠. 이거 아닙니까? 아, 네. 우리 원빈 형님의 TOP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이게 많이 달죠? 베일리스는 그냥 먹어도 꽤 답니다. 그래서 설탕 들은 거 말고 블랙을 사왔습니다. 네. 잔에다가 공격적으로 만들어볼까요? 제조해보기 전에 따라서 니트로 한번 마셔볼게요. 아, 이거 색깔이요? 고령 머드 축제 아시죠? 근데 정말로 말씀해주셨던 네. 대로 깔루아랑은 완전 결이 다르네요. 이거 네. 정말 크리미하네요. 제가 좀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베일리스도 아이리쉬인데요, 요거에 탄생된 비화도 우유가 많이 남아서 술에다가 우유를 타서 만든 게 기원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소젓을 X하게 때려넣었거든요. 아, 네. 나 한번 마셔볼게요. 어, 맛있겠다 근데. 아, 많이 달아요? 네. 아, 이거 소울 우유 그 커피 우유 색깔인데? 너 구독했니? 아니요. 바로 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음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요? 네. 얼음 뭐 적당히. 적당히. 네. 국물이죠? 비율은 술을 잘 못 드시는 우리 썸녀를 위해서는 1:1이 딱 좋거든요. 1:1 섞으면은 제가 대충 겐도 때려보면은 한 8도에서 9도 사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일리스. 네. 그다음에 TOP. 아, 네. 이거 완전 정말 그 서울 커피 우유인데? 어, 네.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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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가. 그리고 맛 한번 보겠습니다. 와, 괜찮습니까? 더 맛있어졌어요. 샷으로 먹었을 때는 바디감이 너무 셌어요. 이게 너무 크리미해가지고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었는데, 오, 지금 이거 그래, 왜 이 다음에 맛 표현을 안 하냐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다시 먹어볼게요. 오, 너무 좋은데? 이게 샷으로 먹으면 정말 진한데 블랙커피가 굉장히 먹기 좋은 농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깔루아 밀크는 알코올 튀는 향이 없어가지고 먹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애들 장난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당히 알코올 튀는 향도 있어요. 술 같아! 또 우리가 겨울 특수로 찍긴 했지만 솔직히 얼음 넣고 먹으니까 지금 뭐 요즘 한낮 기온 18도까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먹기에도 너무 좋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우리도 아재분들 여기다 레시피 넣어서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잭커니 때 교훈 하나 얻었잖아. 달 플러스 달은 곧 죽음. 비슷하게 베일리스랑 레시피도 절대 안 돼요. 네, 다시 뒤에 영상 보고 올까요?
아니 정말로 왜 우유가 아니라 딸랑 커피만 사라는지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 샷을 보는 순간 이해를 완전 했습니다. 여기다 우유를 넣게 되면은 너무 진해서 이게 술 같진 않고 좀 이게 약 같을 것 같아요. 그 바디감이 너무 더 강해지고 기존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당이랑 섞이면서 정말 엄청 달라집니다. 당이 또 많으면 썸녀가 걱정해요. 살찐다고. 그러면서 술을 많이 안 먹어. 네. 보시면은 저 TOP 칼로리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심지어 관절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적절한 시기에 적시타를 이렇게 2대호 항상 중요한 건 여성분을 편하게 해드려라. 네. 그럴 때 이렇게 부담 없는 칼로리와 부담 없는 음료 이런 걸로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맞춰주시면은 그날도 좀 좋은 밤도 되겠죠. 네. 절대 제 경험담은 아니에요. 여보 알지? 내 경험담은 절대 아니야. 나 베일리스 이거 생전 처음 먹어봤어. 근데 나 칼로아밀크 먹어봤다.